와, 얘가 진짜 크다. 우와. 이야. 아니 이거는 장어 아니고 산 거다. 장어. 그러니까. 뭐야. 한결 가벼워진 의상으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짱 중계를 사랑하는 MC 몽랑이. 허 강력하게 돌아온 윤지. MC 먹지.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멋진 맞짱을 펼칠 이곳 스타디움은 어떤 곳입니까? 스타디움 안 수족관부터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는 장어가 가득한 이곳은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뿜뿜 한 경기도 용인의 장어 스타디움입니다. 예. 아니 근데 분출에서 그냥 민물장어 아니죠. 예. 무려 한 마리당 1kg에 달하는 대물장어를 취급하는 몸부신계의 끝판왕인 곳입니까? 고소한 냄새! 오! 대박! 네. 대물장어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대물장어는 기존의 다른 장어집에서 한 마리에 350g짜리가 아니라 한 마리에 800g짜리 엄선된 그런 수량으로 더 영양분도 많고 씹을 때 그런 풍미가 더 뛰어난 그런 대물장어입니다. 이거 한번 우와! 와, 얼마나 큰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방에 뭐야? 와. 아, 일단은 진짜 씹는 식감이 일본입니다. 아, 씹는 맛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두께도 단단하고 겉바속촉, 겉바속촉. 와,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잠깐만. 겉바속촉, 겉바속촉. 네. 아, 지금 선수들이 입장만 뜨겠다고요. 아, 이거 끈질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금방 돌아올 장어. 받아줘요, 형님! 아까 받아주기로 약도 가져오는데. 형님! 도망이 안 갔어? 맨날. 겁먹으려고 내가 받아줘. 내가 받아줘. 위대 선부 돈줄 맞짝들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지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저 보고 싶었어요. 야 오프닝에 함께했는데 100% 컨디션이 회복됐냐 했는데 200% 회복돼서 돌아왔답니다. 다행이야. 그때 우리 선배님은 저는 운동부 선배님이시니까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이 그래 태균아 나중에 밥 한번 먹재이 해놓고 아직까지 깜깜무소식. 그러니까 그만큼 밥 먹고 힘들다는 얘기. 이 주제로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밥 사주는 게 힘든 건다. 그래서 밥 사주는 게 최고다. 그런 건 어떻게 되죠? 이제 친구한테 이럴 때 장어를 사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바빠서 네. 상대방이 시간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줬는데 근데 방송에 나와서 안 사줬다 그러고 혹시 이거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스케줄 안 돼가지고 스케줄 그날 안 됩니다. 누구십니까? 그날 다른 촬영이 있습니다. 그날 게스트는 있어요. 그래 놓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무 논쟁과 상관없이 TV 틀면은 저기서 골프 치고 있고 TV 틀면은 교복 입고 얘기하고 있고 교실에 있고 뭐 맨날 그러시니까 그다음 밥은 언제 사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줄 맞짱 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네. 머릿속에서 지워지시지 않았나. 아 까먹었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맞짱 예. 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25분, 25분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먹은 장어의 길이가 더 긴 팀이 승리하는 길이전입니다. 누가 많이 길게 먹나? 오늘은 길이전! 재밌다! 돈줄 포인트가 2배! 2배! 내 거. MVP 뽑히면 30점이 아니고 무려 60점! 말씀드리는 오늘의 팀 조합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어? 뭐예요? 그래! 이거 말이잖아! 먹지!
네.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 의자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 파란! 선수도 몇 가지 갔다고. 네. 안 돼! 안 돼! 왜? 파란색 공을 뽑은 팀은 맞짱 팀이고요. 빨간색 공을 뽑은 팀은 본줄 팀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근데. 태균을 바꾸자. 진짜로? 진짜로? 저랑 안 바꾸고요? 어. 진짜로? 저랑 안 바꾸고요? 어. 진짜로? 이야. 아, 제가 아니 태현 내가 진짜 저번에도 네 점수 뺏어오고 형님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도움 안 된다 정말. 근데 사실 진짜 안 바꾸려 했는데 형님 말씀 듣고 제가 지금 바꾼 겁니다. MV 보고 있습니다. MV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주문 돈줄 팀, 맞짱 팀 두 팀 다 민물장어 소금구이 세 개씩을 주문을 했습니다. 예. 장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머. 와 대박이다. 아니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이거 찍어야 돼. 든실하네. 든실해. 1라운드 맨. 자 일단. 일단 그냥 한번. 진짜 맛있다. 와. 짭짤하고 진짜 맛있다. 우선은 장어 맛을 한번 봐야지. 일단 비린내는 안 나요. 향은 더 향이 너무 좋아요. 비린내 안 나네. 안 비린내. 난 소스 한 찍어 먹어. 오동동한 게 살이 엄청 부드러워요. 와우! 혀에 딱 닿자마자 고소합니다. 담백한데 고소해요. 그리고 끝맛이 싹 달게 빠져요. 이게 이 장어에서 단맛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되게 신선한 거예요. 와. 오늘 저 좀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장어 못 먹어도 오늘 맛있다, 이거. 와. 아니, 근데 껍데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너무 잘 구웠어. 굽는 게 어떻게 굽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잖아. 그럼. 근데 이건 진짜 잘 구워. 정말 잘 구웠어. 와. 겉에 진짜 바삭하고 속이 진짜 촉촉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부럽죠? 오늘 부러워요. 오늘 너무 부러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유독 야. 너무 부러워요. 아. 와, 저 아프니까 꼬리 먹어야 돼요. 나한테 양보해. 아, 건강 챙겨, 오늘. 그럼. 와. 언니, 오빠 미안해. 삼꼬리 미안해. 삼꼬리. 아, 근데 언제 이렇게 먹어보겠어. 왜 나는 거야? 아니, 꼬리는 나한테 양보해놓은 거 아니야? 어? 아니 아픈 사람이 먹어야지. 원래 막내들이 먹는 거야 요즘에는. 잘 먹게. 아와. 네, 김 선수가 네. 처음으로 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쵸? 네. 대물장어 두 개 주세요. 사장님 저희는 대물장어 세 개예요. 견제하듯이 돈줄팀이 대물장어 세 개 추가 주문 들어갔습니다. 너무 부드러워. 너무 뭐야? 훨씬 부드러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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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말린 선수 치고 나갑니다. 맛있어요. 와.
선수, 김태희 선수. 이게 대물이다. 와. 와, 부럽네요. 덧줄팀, 맞짝팀, 맞짝팀, 덧줄팀. 아무래도 맞짝팀이 이제 선수 두 분이 더 합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유리해 보이지만 오늘은 장어기 때문에 모릅니다. 맞아요, 몰라요. 예, 이원일 선수도 장어 사랑이 남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선수도 기력 보충한다고 지금 아침부터 속을 단단히 비워왔대요. 예. 네, 예. 우리 저 선수 야금야금 잘 드시고 계시고요. 네. 지금 보양식은 보양식인 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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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 현재 1위입니다. 아 MVP. 야 조금 전 아이디어 좋았습니다. 야 오늘 조 선수와 꽈미 선수의 합작. 오늘 좋아요. 아 좋았어요. 야 오늘 조 선수와 나왔다. 역시 조쌈. 아, 조쌈. 오늘 좋아요. 완전히 이거는 뭐 예 네. 코미 플레이였어요. 맞아요. 자 2라운드 5, 4, 3. 2, 1, 그만! 2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선수들은 네? 매물장어 양념구이 주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25분이 이제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각 팀 지금 매물장어 양념구이 두 개씩 네. 주문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요. 스타트는 사이가 좋아요. 장어 양념구이에 입장합니다. 최종 3라운드 시작합니다! 우와. 우와. 와, 하나도 안 느끼하고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양념이 하나도 안 자극적이고. 안 자극적이면 힘이 진하지. 오, 향이 좋다. 꼬리보다. 앵콜. 아헤. 앵콜. 아헤. 아헤. 꼬짠. 자, 자, 자. 우리 꼬리짠. 꼬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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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치 화이팅! 화이팅! 야, 오늘 장어를 사랑한 장말리. 아, 괴물장어에 대파를 돌돌돌돌 싸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아. 조 선수. 대파. 오하고. 밖에다 감싼 게 아니라 안에다 넣었어요. 롤. 예, 네, 장어 롤이죠. 깔끔하게. 식감 좋죠?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아삭 부드럽고 따뜻하고 맛있습니다. 옹알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예. 야. 중국에서 오셨어요. 와. 우리는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 선수들이 많은 조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선수. 양반 소반? 양념 장어 반? 그냥 장어 반. 이게 단짠 단짠은 내는데 이게 맛이 없게 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귀여워, 귀여워.
양반 서반. 서반 양반. 이 송구이의 담백한 맛이랑 양념구이의 단짠이 많다니까 입 안에서 단짠, 고소, 담백 다 있습니다. 와. 3, 2, 1, 그만! 자, 이렇게 해서 용인 장스타디움 60분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모두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길이 집계를 시작합니다. 오늘 길이전으로 진행이 된 오늘의 맞짱. 박스에 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 장어 머리를 잡고 당기면 어느 팀이 이겼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쭉쭉쭉 나오구나. 그러니까. 네. 와, 근데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정말 두 팀 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먹었거든요. 하나! 아, 잠깐만. 우리가 대문자로. 제발! 하나, 둘, 셋! 만리님이 이렇게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네. 네. 만리 선수가 일단 첫 번째 후보. 후보에 이름 올리고요. 유심히 보니까 또 김태균님이 또 맛있게 드셔주신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뭘 했다고요? 아니 오늘 이 팀 제가 다 먹었어요. MVP 특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김태균님. 김태균. 세 번 연속 탈락이다, 후보. 와, 오늘 첫 승도 가져가고 MVP까지. 야. 인생 역전으로 그냥 단숨에 1위까지 올라가는 김태균 선수가 승리 30포인트. 현재 김태균 선수가 90점 합해서 꼴찌입니다, 아직까지. 꼴찌입니다, 아직까지. 아, 아직까지. 꼴찌를 갖고 갔는데 꼴찌야.